약속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기분이 꽤 만족스럽다. 희철이가 다니는 대한고등학교. 물을 한 큰술만 쓸 거예요. 오늘은 조리실에서 돼지갈비찜 실습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희철이 꽤나 진지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국물이 두 큰술이 남아있을 때 마무리를 지으세요. 완전히 졸여버리면 조림이 아니고 볶음이 되지.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 필요한 재료를 손질해 준비해 놓는다. 요리에 관심 있는 희철이는 앞으로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할 생각이다. 일단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희철이다. 한편 놀이공원으로 소풍 간 한인의 학교. 긴장한 얼굴에 한이와 단짝. 짜릿하고 신나는 소풍날이다. 한나절 놀이기구를 탄 후에 먹는 점심. 독특한 한이의 도시락은 오늘도 인기 만점이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정작 한이는 몇 개 못 먹는다. 소풍날은 한이에게 엄마가 최고로 자랑스러운 날이다.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온 희철이가 혼자 집안 청소를 하는 중이다. 회사일이 바빠진 엄마를 위해 집안일을 나누어서 거들기로 했는데 희철이는 청소를 맡았다. 청소의 달인 수준으로 깨끗해진 집. 사실 집안일을 잘하는 희철이다. 그날 저녁 동대문 패션 거리에 간 희철이. 퇴근길에 전화한 엄마와 오랜만에 밖에서 만났다. 이게 이런 거야. 근데 색깔로 보고. 그렇게 예쁜데? 아, 좀 별론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희철이와 데이트도 할 겸 쇼핑에 나선다. 말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건데. 응. 색깔은 이거다. 이거 이 색깔로 전부터 희철이가 갖고 싶어 하는 옷을 사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냈다. 나염 없는 거. 나염 없는 거는 아, 이걸로 할래? 색깔도. 응.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야단만 치는 엄마에게 섭섭함도 많았을 것이다. 엄마랑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 어? 나오니까 좋아? 어, 좋아. 이런 걸 원했던 거야? 어? 이런 걸 원했던 거야? 원래 신발 살려 했는데. 아, 그랬다? 신발은 나중에 또 들고. 남창 안 됐어.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있잖아. 그거를 하나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더 시간 보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학생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학생도 다. 다 안 하잖아. 앞으로라도 네가 그런 부분들을 엄마를 만족시켜 준다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데? 알았어? 열심히 한다니까.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진짜? 엄마한테 잘할 거야? 잘할게, 잘할게. 진짜? 잘할게. 솔직히 제가 뭐 엄마한테 못 믿게 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믿음을 쌓아가야 돼.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다. 오랜만에 엄마와 아들이 데이트를 하느라 귀가 시간이 늦었다. 맛있었어? 지연 씨에게는 철없던 둘째가 조금은 든든하게 느껴지는 밤이다. 짐 짜는데. 통곡해 지금. 통곡하고 있어. 울음소리 들리지? 집 가까이 오자 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집에 돌아와 한참이 지나도록 엄마가 오지 않아 서러웠나 보다. 우는 거 진짜 싫어. 닦고 빨리. 미안해. 근데 야, 집이 왜 이렇게 넓어졌냐? 어? 나 미쳤어. 진짜? 야, 이거. 어린다고. 아니, 미안해. 응? 엄마 얼굴 보면서 해야지. 알아, 엄마 보면서 괜찮아요, 엄마 해줘야지. 괜찮아요. 알았어, 고마워. 근데 샤워하니까 되게 예쁘다. 엄마 딸 맞아? 냄새 나서 잘한 거야. 어디에서 냄새가 났어? 겨드랑이. 겨드랑이 냄새 났어? 너 또 겨드랑이 냄새 나? 오빠 때문에 얼마나 나빠. 알았어, 잘했어. 샤워하니까 이쁘다. 얼른 깍두기 공책 보여줘.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도 열 칸 공책에 내준 수학 숙제를 다 해놓은 대견한 한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쉬워, 안 쉬워? 쉬워. 쉬웠어? 수고했어, 하여튼, 한이야. 한이야? 응. 엄마하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며칠 후. 다음 달에 거는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가족 회의가 열리는 날. 다음 달 건 다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하고 전체 다 같이 여행을 한 번씩 가기로 했잖아.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쇼핑. 넌 쇼핑이 나오는 거야? 응. 호철이는? 그냥 좀 어디 강 같은데? 그런데 좀 넓은 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넓은 데 그냥 좀. 넓은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 아, 참. 그거 있었다. 우리 한이랑, 너네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엄마랑 한이랑 그 가끔 많이 다녔잖아. 기차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 근데 기차 여행은 그럼 어디로 가? 남이섬. 남이섬 안 되고. 남이섬 한번 갔다 왔잖아.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뭐? 거기, 아빠 거기. 아빠? 한번 가자고. 어차피. 아, 나 거기 싫어. 아빠한테 가자고? 거기 갑자기 가면 되겠다. 한이는 왜? 아빠한테 가기 싫어? 왜? 어차피 그거 화장해가지고 땅 쪽에 묻힌 건 아닌데 이렇게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아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나무나 그런 광경 보러 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거기 가면은 한이를 그때 아빠를 모실 때 거기다 모실 때 한이가 한 번도 아빠를 못 봤기 때문에 아빠를 그냥 이렇게 날리지 않았어. 아빠 그 화장한 거를 그 나무가 하나 있거든, 그 옆에? 거기 나무 밑에다가 곱게 모셔드렸어. 그래서 그 나무가 아빠 나무야. 그래서 한이가 아, 그럼 아빠가 나무로 다시 그렇지, 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빠 나무를 보러 가는 거야. 거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가족 여행은 아빠 나무를 찾아가는 기차 여행. 지난해 봄 아빠가 돌아가신 후 아직까지 한이를 데려가지 못했다. 참
상처받을까봐 못했어요. 아빠 돌아가신 거 자체도 안 알렸거든요. 알릴 수가 없어.